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두 개의 아주 의미 있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노동자 시민들이 5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아마 윤석열 분들로서 최대 규모의 집회인데요. 물가 폭등, 민생위기. 그런데 왜 거기다가 임금을 올리지 마라?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공격하냐. 산재 예방 조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려고 하고요. 아. 갑자기 임금을 올리지 마라고 망언을 늘어놓고요. 예. 그다음에 또 주 52시간도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근데 노사가 하면 60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성수기 비수기 확실한 업종들은 노사가 합의하면 성수기 노동시간 또 늘립니다. 예, 있죠. 이미 그런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로사가 당하는 겁니다. 아직도 또 이번에 시제대한 또 과로사세요. 네. 70시간 안팎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52시간에서 60시간, 70시간만 일해도 과로사 요인이 됩니다. 아. 엄청난 스트레스와 육체의 고통이 됩니다. 이거 최근에 또 발생한 겁니다. 제가 옛날 거 아닙니다. 피켓이 깨끗하잖아요. 그렇네요. 시즌대원은 제발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행해라. 예. 제가 대한통운 지금 두 번이나 앞에 갔다 왔습니다. 본사에 또.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아직도, 되고.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좀 줄어들었어요. 국민들이 네. 연대와 응원해서요.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건요. 끔찍한 일입니다. 노동시간 늘어나잖아요. 훨씬 피곤해지죠. 맞아요. 산재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산재 예방도 안 하는 상태에서 본인마저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일하다가 깜빡 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 화물 운전 기사님들 졸음 운전, 과로 운전 때문에 그래서 안전 운임제 그래서 안전 운임제에서 우리가 확대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나는 이야기 나오면 다 피켓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정희 장 안전 운임제 이야기 얘기하니까 바로 또 피켓이 제가 준비해 놨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그래서 파업은 풀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이랑 윤석열 정부에서 어영병 시간 끌고 있어서 지금 하물기사님 국회도 아직 열받아 있습니다. 예. 국회도 정상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특정 계층의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일이고 고속도로의 안전 고속도로가 네. 안전해지는 일이고 우리 가족들이 일하러 갔다가 그렇죠. 산재로 죽거나 다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주 52시간을 이걸 올 단위 일 단위로 주 단위로 되는 거 올 단위로 전환을 하면요. 최대 주 92시간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오로지 이제 내년도 임금 인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임금 인상하지 마라. 그리고 더 산재 일해라. 안 그래도 일해라. 산재 많은데 산재 예방 조치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주 52시간도 모자라니까 주 40시간으로 가도 사실 하루 8시간만 일해도 피곤해요. 내가 게으르고 우리 국민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은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잠은 8시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잠 네. 이상 8시간 이상 자야 된대요. 8시간 이상 자고 출퇴근 준비하고 딱 일하면 한 8시간만 일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조금 더 일찍 출근하면 약간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점심도 먹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눈치도 보고 정시퇴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직장에서 9시간 10시간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교통 또 우리가 얼마나 출퇴근길이 멀고 험하고 지옥철이고 지옥버스 그렇습니까? 서울의 교통이 더 막힌다고 예. 하더라고요. 윤석열 불통민 윤석열 정권 맨 교통통제하고 그러니까 더 차 막히고 막 황당한 요인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파김치돼요. 그러면 뭐 집에 들어가서 대충 씻고 일찍 자도 8시간 잠깐 만까 합니다. 뭐 모임이라도 아니, 쉽지가 하고 않죠, 사실 야근이라도 있고 그러면 예. 더더욱 피곤하고요. 그다음에 더블잡 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장시간 재임금 구조이기 때문에 더블잡, 쓰리잡까지 뜨는 사람 봤어요. 네. 지금 대리기사님들하고 대하다 가보잖아요. 더블잡 분들이 많아요. 대리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고 낮에 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없어 대리 뛰고 있다. 네. 대리만 해서 먹고 살 수 없어 다른 알바도 하고 있다. 가슴 아픈 사연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있는 정부라면 자.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의 위기가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니 네. 그러면 정말 물가 폭등과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뭐가 있는데 다 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일단 공공요금 인상부터 자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가 인상을 안 부추기려면 공기업이 적자가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지금 저기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네.
내년도에 올리면 안 되냐고 많은 분들이 절규하고 있잖아요. 물가 조금 잦아든 이유에. 워낙에 지금 고물가 힘들기 예, 때문에. 한국은행 곧 있으면 0.5% 금리 인상합니다. 이번 달에 하겠죠. 확실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회수되죠. 시중에 그렇죠. 있는 돈들이 고금리 따라서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요. 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도 지금 주식시장 폭락했죠. 코인 폭락했죠. 부동산도 지금 불안해졌어요. 네. 저금리에서 유동성 때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거잖아요. 고금리의 유동성이 해소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실제 대한민국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게요. LTV를 80%까지 풀고 네. 50년 뭐 장기 대출 해주겠다는데 그렇다면 집값 떨어지면 50년 노예 되는 거예요. 팔고 못 나가요. 시세 차익 못 누려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LTV 80%를 했다 무조건 80% 대출받을 일은 아닙니다. 집값 20% 폭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출이자가 집값보다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럴 수 있죠. 팔지도 못하고 이자만 왕창 내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출이자의 80%는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예, 올라갈수록 거기다 실질 이자가 제가 하락했다 했잖아요. 네. 이건 체감해서 나온 게 아니라 OECD가 이번에 정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 인상률이 5% 안팎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질 임금이 2%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자도 낼라 해도 임금이 올라가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날 토론에서도 월급 올리면 무조건 인플레라고 그 보수 패널 두 명이 그러길래 네. 아니 물가 따라가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 그리고 월급 올라가도 두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임금이 올라가나 소득이 생기면 뭐 하는지 아냐. 이자 갚는다 이자. 그렇죠. 가계부채가 1800조 1900조다. 네. 이자 갚냐 정신없다. 거기다가 한국은행 0.5% 이자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 다 변동금리라는 가정하에 해보면요. 이자만 9조에서 10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월급 올라도 그 이자 더 감량하고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다음 공공요금 올랐잖아요. 제가 예. 10월달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올라가면 집집마다 만원에서 2만원 인상이 됩니다. 임금 올라가 봐요. 거기 내는 겁니다. 임금 뭐 오르면 몇백만 원 오릅니까 임금? 사실 200만원 급여 생활자가 임금 5% 올라봐야 네. 10만원 오르는 거잖아요. 이 10만 원 오르는 거는요 물가 인상도 감당도 안 되고요 이자하고 공공요금 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시중에 통화는 늘어나지가 네. 않아요. 임금이 올라가도 뭐 임금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 모든 국민 임금이 올라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저 지금 근데 그때 지금 임금 다 올려주나요? 기업에 아유. 자율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편 좋은 기업만 좀 올려줄 거 아니에요. 형편 나쁜 기업은 어려운 기업은 코로나로 여전히 어렸던 기업은 동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노동자들이 있죠. 우리 국민들이 회사 어려운데 막 10% 20% 막 올려달라 그러나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힘들었으니까 사장님 올해까지는 동결로 가고 내년에 좀 나아지면 물가도 올랐으니 내년에 좀 올려주십시오. 네. 중간에 상여금이라도 좀 예를 들면 물가 인상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이나 국민들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폄훼하면서 고통분담 노동자들은 고통분담 안 하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고 있다고 진짜 이렇게 폄훼를 하는 거야. 너무 그래서 KBS 네. 토론만 아니었으면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보니까 꾹 참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막 화면을 예. 잡혔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또 어쨌든 그런 사람들 토론을 할 때를 위해서 평소에 저희들이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네. 범진보 개혁세력도 그렇고 이렇게 TV 패널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쉽지 않아요. TV 토론 해보면 저들도 논리가 탄탄합니다. 다 각자 논리가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동원한 예하고 통계가 따로 있어요. 그럼요. 다. 예. 공부하고 나오는 거죠.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네. 뭐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임금 올라가면 인플레 된다고 생산성 이상의 임금 인상률 막 생산성 향상률에 그 이상되는 임금 인상만큼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네. 다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예. 제가 궁금한 건 토요일에 예. 그래서 노동자 대회가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5만 명이 넘게 모이 최대 규모로 모인 겁니다. 네. 이대로 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자발적인 탄핵이나 퇴진 경고도 나온 겁니다. 공식 슬로건은 아니지만 지금 요즘에 집회나 시위 보면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현상 발생할 수 있는데 주최 측은 이렇게 하면 신중합니다. 왜 네.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5월 9일 날 시작, 6월 9일, 7월 9일 이제 두 달 됐잖아요. 두 달, 예. 그래서 관망하고 계시거나 지켜보는 국민들 많이 계신 상태에서 섣불리 흔히 말하는 운동 시민사회 운동 세력이나 진보계 네. 세력이 섣불리 탄핵이나 퇴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탄핵이나 퇴진은 주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집단 지성이나 집단 토의를 거쳐서 네. 집단적 고민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민단체가 쉽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중한 입장인 거예요. 근데 집회 시위하잖아요. 네. 그럼 온오프라인에 모이는 분들은 두 달이 20년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 국격과 국내 삶은 네. 굉장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왜 소상공인 손실보증금은 100만 명이나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죠? 특급 프리랜서는 왜 이렇게 그렇죠. 많이 달라가는 거죠? 물가는 엄청 오르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빵이나 사러 다니고 영화나 보러 다니고 패션 놀이나 하고 있고 권력 놀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망언. 노동시간 늘려라. 산재 예방조치 줄여라. 임금이 너무 많다. 임금 올리지 마라. 자제해라. 지금 입만 열면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책이 뭡니까? 아, 세계적인 고금리를 근본적 방도가 없다. 그래서 고금리라서 근본적 방도가 없습니다. 네. 국민이 희망을 가지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하러 대통령은 지금 많은 국민의 댓글이고요. 네. 뭐하러 대통령하냐 그러면 당신은. 그럼 당신 대통령 맞냐? 그래서 윤석열의 별명이 새로 생겼어요. 뭔가요? 대통령 남편. 아, 대통령 남편.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대통령 노려하고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다녀요. 사방팔방에. 막 검색량도 많고요. 네. 대통령실에 찍은 사진도 김건희가 유출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엔 집무실에서 나왔죠. 초반에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더 권력이 세니까 마음대로 유출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권력 센 사람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나 가보면. 딱 우리가 어디 작은 모임에 가서도요. 네. 제일 목소리 높은 사람. 제일 방귀 낀 사람, 제일 네. 함부로 하는 사람 딱 보면 그 사람 서열 1위인 경우가 많아요. 작은 모임이나 행사에서도요. 예. 예.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어? 그럼 오마이티비에서는 제가 권력이 있으신가요? 안진걸 소장이 서열 1위네요. 오마이티비. 죄송합니다. 사실 오마이티비에서 저는 일개 패널에 불과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김종대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종철의 찐경제, 그다음에 오사카 유지 교수님.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병주 안보 전문가 의원님 네. 이 대여섯 명이 지금 박종의 핫피플에서 지금 누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 하는 선의 경쟁 중에 있고요. 네. 굉장히 제가 지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아, 말은 제일 많으세요. 그거는 뭐 매주 따질 거 없이 1위입니다. 1위. 왜 말을 많이 하느냐?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고 억울하 네. 답답한 분들 그 맞아요. 대변. 저를 아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혼자 있을 땐 제가 얼마나 조용한 사람인지. 네. 사무실에서는 고독에 빠져있고요. 혼자 있을 때는 사색에 빠져있고요. 그래요. 화장실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도 화장실에 침묵하시겠군요. 아무튼 침묵하고 있을 때 많아요. 그냥 방송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억울하고 답답한 맞아요. 사람 이야기해야 네, 되고 그냥 노동자들이 5만 명이나 모인 겁니다. 어떻게 이 물가 폭등과 민생위기에 대책을 안 세우고 노동자들만 공격을 하느냐. 두 번째, 동일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김건희 네. 구속원벌,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폭주를 멈춰라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공공분 민영화 반대하는 분들의 발언, 시민 자유 발언이 대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외교 국방에 대한 걱정이 쏟아집니다. 외교 국방. 아예 한미일 군사동맹에 목매달아서 네. 범사회주권이나 중국, 러시아, 유럽, 베트남 같은 데를 다 적대시하고 그래서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게 분명하고 네. 더 나아가 일본의 자리에다가 한반도에 상륙할 빌미를 주고 있다. 굴종외교, 등신외교, 그다음에 완전히 경제와 안보의 경제교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사회 보는데 정말 두 시간 내내 두 시간 가까이 아 너무 더웠어요. 목욕을 했어요. 정말. 땀으로 목욕.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어제는 풋살로 목욕을 하고. 그래 제가 살이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불통민폐에 분노해서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 네, 고물가가 무서워서 걸어 다녀요. 네. 그러니까 살이 빠져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열 받아서 뉴스도 안 보고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안 보면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밥도 덜 먹게 돼서 살 빠지고 고물가 고유가 때문에 걸어 다니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요. 따릉이 많이 타고 다녀요. 맞아요. 근데 그 따릉이를 만든 박원순 시장님의 업적을 오세훈은 마구 치우려고 그래요.
TBS를 공격해요. 또 열받아요. 밥맛이 또 떨어져요. 아, 계속 그러면은 이럴 수 따릉이서 사랑이 돼요. 예. 어쨌든 옛날 정부가 잘한 거, 옛날 시장이 잘한 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살이 좀 빠지고 있지 않을까. 네. 많이 걷기도 하시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자구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차 놔두고 다니자, 다시 도시락 싸고 다니자, 그렇죠. 밥을 세 끼를 먹던 거 두 끼를 먹자, 살도 뺄 겸 제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걸어 다니자. 돈 드는 거 못해요. 풋살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축구니까. 하남시 이런 데서 공공운동장 대여하면 되거든요. 비용이 안 돼. 대여 비용이 없어요. 네. 시원한 물감만 들어요. 그 물도 아끼려고 저 모임에서 물 남잖아요. 제가 네, 다 네. 싸워요. 피트병에. 그다음에 얼음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거 네. 갖고 와요. 물감 아끼려고. 아니 이렇게 산다니까요. 서민들이요. 편의점 도시락 부티내에 팔려요.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네, 런치플레이션이 무서우니까. 네. 편의점 도시락 가보잖아요. 요즘에요. 삼각김밥이랑 깜짝 놀래요. 없어요. 아. 많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경제 어려운데 지금 속보 들어온 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상황 매우 어렵다. 순방 경제 안보 후속 조치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아니, 가서 무슨 경제 조치를 했는데요. 2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질 않나. 네. 김건희 막 팔은 들고 돌아다니질 않나. 자리도 못 찾아서 헤매질 않나. 의전도 엉망. 완전 온 국민을 창피하게 만들고. 뭐 근데 무슨 비행기 안에서 뭐 자료 읽은 것처럼 공개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백지던데요. 그러게 그 종이를 이렇게 실제로 봤는데. 아니 그쵸 박진영 저 네. 제가 지금 나쁘게 제가 저는 굉장히 낙관이 긍정적인 사람인데 네. 삐뚤게 저는 그리고 범진보 개혁 세력이 그다음 범진보 개혁 유튜브들이 제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그다음 네. 범진보 개혁 세력이 극우 극단주의 가짜 뉴스 세력이랑 비슷한 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금 짤이 엄청 돌잖아요. 네. 박 기자님 보기에도 일단 집무실에 앉아있던 컴퓨터는 백지화면 맞죠? 네, 비화면 인정했다면서요. 네, 컴퓨터 앞에 있는 사진 속의 빈 모니터 화면 그거는 인정했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를 찍은 거라서. 근데 요즘 컴퓨터가 뭘 하면 화면이 사라지나 화면은 사라지는 경우는 못 봤는데요. 컴퓨터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내용에 없잖아요. 빈화면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굳이 왜 그 빈화면을 올렸을까? 빈화면 찍고 올린 분이 안티일 수도 있겠네요. 수도 벌써부터 무속 비리 비선 세력들이나 네. 나라와 국익에 반하는 외교를 하니까 빈화면은? 직원들 중에 벌써 이탈하는 분이 있을 수도 그런가요? 있죠. 네. 근데 아무튼 비행기 안에서 본 자료를 봤다는데 자료가 백지예요. 그것도 백지로 예, 네. 사진을 보면 돼 있더라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진짜 백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무슨 순방에서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일본의 기시다한테 매달리는 모습만 보여줬더만. 네. 처음에 조 바이든한테 무시당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예. 어떤 경제 그다음에 나토 우리가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나토는 군사회담이 경제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안 돼갖고 양자회담도 대부분 무산된 거 아닙니까? 많이 이제 핀란드의 정상회담이 첫 일정이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됐고. 네. 캐나다 총리 만났을 때는 무슨 엄청 버벅대가지고 또 이것도 국제망신 아닙니까? 통역 옆에 통역하는 사람들까지 당할 정도로. 네. 캐나다 총리가 계속 그렇게 지켜보고 있더군요. 네. 안쓰럽게. 당황했겠죠. 저쪽에 반응이 없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좀 외교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부분도 눈에 들어왔고 또 경제 성과라고 했는데 과연 그 경제 성과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원전 얘기한 거 가서 뭐 광물 뭐 그런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는 것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온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모든 세계가 탈온전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탈온전이나 감온전을 다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독일이 대표적인 거고. 그렇죠. 유럽에서도 특히. 그런 일종의 지속가능한 사회 네. 그다음에 온전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논의가 활발한 말이란 말이에요. 옛날처럼 온전을 살 리가 없죠. 각 나라마다 정치인들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국민들이 온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나라마다 상황 좀 다르긴 하지만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탈원전 한 게 아니잖아요. 원전 발전이 좀 늘어났어요. 네.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자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 가지고 전금 그것 때문에 전기가 올랐다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마치 원전만이 살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원전 안전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통령은 직책을 안 붙입니다. 시간을 줄이게 준석열을 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전 안전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럼 국민을 지금 그리고 사고라도 사고가 나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온전 안전 신경 쓰지 말은 뭡니까 정반대로 말하면 네. 다를 돌려 말하면 사고 나도 괜찮아요. 마구 만들어서 마구 팔아라는 거 아닙니까 국내외. 저는 그 말 때문에 앞으로 온전 세일즈 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아니 윤석 대통령이란 자가 네네. 한국 온전 안전 신경 쓰지 마라 발언했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나라 온전은 네. 안전이 최고입니다라는 데를 사겠죠. 다른 나라에서 네. 탄핵 사유가 엄청 세는 겁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말 아니 초등학생들에게도 모욕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 누구도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을 오히려 무식하거나 무관심한 분들이 순수해서 또 그분들이 이러면 그래도 자기 생존 문제에는 착안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된다고 호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거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상상한 적이 없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못 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런 경우는 상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 문제에서 온전? 그 안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발언이 나오려나 네. 몰랐잖아요. 무식하다는 말로도 안 돼요. 무식한 분들에게도 모욕이 돼요. 이것은요.